자, 반갑습니다. 저는 닥터 홍치과의 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학술 심포지움에 그 강연을 맡게 되었고요. 저는 뭐 구강외과 전공했지만 임플란트 외에도 일반 여러 가지 진료 많이 관심을 갖고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그 주제에 제가 맡은 파트는 그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문제가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리식이라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어떻게 보면 좀 조장한다고나 할까?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혹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한 자리에서 병원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했던 임플란트들도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오고 문제가 오는 환자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좋아하거나 반길 의사는 아무도 없고 환자나 의사나 전부 어렵고 극복해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오지 않게끔 하는 고리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오후 파트에는 이제 임플란트 연조직 처치와 관련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페리임플란타이티스와 연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골조성을 잘하고 임플란트를 잘 심었다 하더라도 잇몸이 얇거나 근육 부착 부위가 인접해 있거나 구강 전장이 얇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취약한 요소들이 존재하게 되면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 조성 이후에도 그런 연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뼈가 많이 꺼져서 안 좋았던 분을 우리가 뼈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하지만 이제 마지막 보철 단계에 가기 전에 연조직을 어떻게 내가 좋게끔 만들어 놓아야 후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연조직 처치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조금 이런 방면으로 고민이 됐거나 이런 방면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셨던 원장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들어보시고 보시면서 도움을 얻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심포지움에서 이런 것들을 뭐 짧게는 다르지만 이렇게 한 시간 반씩 길게 두 번에 걸쳐서 긴 시간을 다루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저도 좀 준비를 철저히 그리고 잘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신 원장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학술대 심포지엄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닥터 홍치과 홍순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